안녕하세요. 저는 일러스트레이터 배성태입니다. 저희 집 거실에 있는 소파를 되게 좋아하는데요. 그 소파에서 작업을 하지 않을 때 아내랑 같이 뒹굴뒹굴 거리면서 행복하게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네, 이 그림처럼요. 그림만 그리다가 그림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찾은 것 같아요. 물리적으로 느껴지던 것이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입니다. 저 아내가 하루를 살아가게 하고 또 내일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을 주는 곳. 웨딩샷은 저희가 직접 찍었어요. 스튜디오에서 찍는 것보다는 당연히 별로 못 나보이고 힘도 많이 들었어요. 근데 그게 그렇게 살면서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. 이케아도 똑같은 것 같아요. 만드는 데 좀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마음대로 집을 꾸미다 보면은 좀 더 집에 대한 애정도 남달라지는 것 같아요. 거실을 더 넓게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. 뭐 방을 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. 안방에서 일어나는 일, 또 거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나누지 않고 온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. 아이가 생긴다면 그 아이가 좀 신나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거실에서 창을 열면은 햇빛이 내려오고 마당에 있는 풀들의 향이 전해지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집 이름은 마음대로 그림집입니다. 여러분도 이 집 이름을 지어보세요.